자, 772번 x가 0보다 큰 곳에서 정의된 함수 f(x)에 대해서 극소값을 갖는 x의 값을 작은 것부터 차례로 a1, a2, a3 땡땡땡 수열이란 얘기죠. 여기서 a3분의 a12를 구해주세요. 그럼 이거는 아마도 일반항이 뭔지 찾을 수 있나 봐요. 안 그러면 a3분의 a12를 물어보기가 힘드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극소값을 찾는 x 값이니까 프라임을 먼저 해봐야 내가 눈치를 챌수 있겠다. 마이너스 2 사인 2x 뭐 플러스 2 사인 x 이렇게 되겠다, 맞죠? 자, 그럼 이 부분을 2 사인 코사인으로 고칠게요. 그럼 마이너스 4 사인 x 코사인 x 플러스 2 사인 x 이렇게 되겠죠? 뭐2 사인 x로 묶인다는 얘기고. 1 양수부터 써주면은 2 코사인 x 이렇게 되겠네. 그럼 그 값을 가질 때가 이게 0일 때거나 이게 2분의 1일 때이둘 중에 하나죠. 맞아? 자, 그럼 일단 사인 x가 0일 때는 0보다 큰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파이 있고요. 2파이 있고요. 3파이 있고요. 4파이 있고요. 땡땡땡땡땡 계속 나올 거고요.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나오는 거는 처음 나올 때가 언제예요? 6분의 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죠? 여기서 지금 코사인 그래프 자체가 1, 4분면 아니면 4, 4분면에서 계속 그게 나오기 때문에 2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2파이에서도 6분의 파이를 더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4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야 될 거고, 4파이에서도 6분의 파이를 더해야 되고, 3분의 파이죠. 자, 죄송해요. 자, 3분의 파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4, 4분면을 찾으려면은 3분의 파이 빼야 되고요. 3분의 파이 더해야 되고요. 4파이에서 이번엔 또 3분의 파이 빼야 되고요. 4파이에서 또 3분의 파이 더해야 되고요. 쭉쭉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계속 나온단 얘기예요. 근데 뭐 극소값이 언젠데? 자, 자, 이거를 그냥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 3분의 파이가 먼저 올 거고, 그 다음이 파이일 거고요. 그 다음이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일 거고, 그 다음이 3파이일 거고요. 뭐래? 2파이 플러스 3파이가 먼저 오나?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먼저 오죠. 그 다음에는 2파이를 먼저 써야 되네요. 2파이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가 올 거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 한단 말이에요. 자, 극소가 언제인지 봅시다. 이 이전에는 지금 3분의 파이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럼 3분의 파이 일단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일단 얘는 양수야. 얘는 양수고, 지금 3분의 파이보다 작다는 거는 이것도 지금 2분의 1보다 작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뭐야? 플러스겠네,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겠죠? 왜냐면 이 삼각함수 꼬라지는 극대극수를 계속 가지는 값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갈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 또 아실 거고요. 그럼 뭐야? 이때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거니까 제가 잘 구한 거 맞나요? 3분의 파이보다 작아. 저 실수했네요, 또. 자, 다시 봅시다. 자, 3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이때는 얘는 양수일 거고, 그 다음에 이 코사인, 이거 3분의 파이보다 지금 작을 때라는 거는 이것도 1보다 아마도 클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야? 음수란 얘기죠. 이때는 플러스일 거고, 그러면 삼각함수기 때문에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게 돼 있단 말이야. 맞아? 그럼 극소를 한번 찾아봅시다. 내려가다 올라가는 거니까 이때가 극소죠. 이때는 극대가 되고, 극소가 되고, 극대되고, 극소되고, 이게 반복되네. 자, 지금 내 A1, A2, A3 수열 자체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 놈이냐면요. 이게 극소값을 갖는 X의 값을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했단 말이야. 제일 작은 게 누군데? 임만 거야. 그 다음에 얘인 거고, 그 다음 얘인 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 그럼 뭐야? A1은 3분의 파이구나. 그 다음 A2는 내가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 썼지만, 뭐, 3분의 5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3은, 뭐야?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니까, 뭐, 3분의 몇 파이죠? 7파이구나. 이렇게 할수 있는 건 거야.
자, 이거는 여기서 일반항을 찾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일단 A3을 구했어, 내가. 3분의 7파이라는 걸 구했어. A12만 구하면 되죠. 지금 내가 2파이에서 빼고도 하고, 또 4파이에서 빼고도 하고, 6파이에서 빼고도 하고, 뭐 이런 짓을 계속 할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럼 1일 때는 2파이였고요. A4일 때는 또 4파이였고요. 그 다음에 A 뭐냐? 6일 때는 또 6파이에서 빼고도 하겠죠? 그럼 뭔 소리야? 이렇게 쭉쭉쭉쭉 진행이 됐을 때, A12에서는 몇 파에서 뺄 거야? 12파에서 빼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12파에서 또 3분의 8 이렇게 빼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뭔데? 3분의, 지금 36이 빼기 1파인 거죠? 3분의 뭔 거야? 35파인 거야.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원래는 아마 답지는 이게 일반항을 실제로 구해야 될 거예요. 그 구할 때 이게 까다로운 게, 한 개는 빼는 거, 한 개는 더하는 거라서, 이게 지금 홀수랑 짝수항의 일반항이 달라져요. 그럼 내가 지금 뭐 등차수열로 한다 해도 조금 귀찮은 감이 있기 때문에, 쌤처럼 이렇게 몇 파이에서 빼고도 하는지의 규칙을 찾는 게 아마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12는, 아, 3분의 35파이구나.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걸 나눠줘야 되죠? 그럼 이게 약분되고 약분되고 뭔 거야? 답은 5가 되는 건 거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